뭔지? 어, 구나.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 야, 이거 얼마나 있네, 진짜. 아, 어,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어때? 있지. 중국 생활은 어떤데? 아, 괜찮던데. 뭐 힘들어. 형이 오늘 놀아줄게.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자. 가자. 폰도 안 생기냐? 진짜 배고프다. 맛있는 데 있냐? 아, 나 아는 데 하나 있는데 길을 잘 모르겠네. 엄마 한번 물어볼게. 네. 야, 내가 물어봤어. 거기에 창분집 하나 있어. 하나 있거든? 한번 가보자, 우리. 알겠어. 야, 너 중국 잘하더라? 너 중국이 잘했어. 너 중국인이야. 이거 뭐야? 맛있겠다. 오므라이스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 광동에서 자주 먹는 창펀인데 한번 먹어봐. 먹자. 이것은 창펀입니다. 쌀가루 반죽과 다진 돼지고기, 계란을 넣고 쪄서 간장 양념을 섞어 먹는 음식입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 더 사줘. 야,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여기 저 한번 가보자. 오, 세진아, 야, 이거 맛있겠다. 이게 다 뭐야? 어, 이건 광동의 특색 음식 딤섬이라고 그래. 오, 한번 맛있겠다. 이것은 새우 딤섬입니다. 얇은 반죽에 새우가 들어 있어서 한 입 물면 죽순과 결합된 풍부한 맛이 납니다. 이것은 에그 타르트입니다. 얇고 바삭한 껍질에 설탕과 계란을 사용하여 만든 부드러운 푸딩이 들어있어 달콤함과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슈버입니다. 굴소스와 설탕 등의 양념을 익힌 연양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광동식 찐빵입니다. 이것은 광동식 닭발입니다. 껍질은 쫀득하고 살은 부드러우며 한국식 닭발과 다른 단짠의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맛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시간 좀 정하고. 나중에 한번 더 오자. 잘 가.